네, 포항에서 발견된 루비인데요. 3000 캐럿이 넘는 루비입니다. 자, 여기 보면 715g짜리 루비인데, 통 루비인데 좀 투명도는 떨어지지만 루비가 맞죠. 자, 확실히 경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다이아 경도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네, 루비 맞습니다. 8 이상이면 100% 루비가 맞아요. 네, 기본 곳곳에 콘을 찍어도 7m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요런 거는 이제 다이아 이거 경도 이렇게 잘하면 이거는 9에서 10 정도가 나오는 아주 매우 드문 거죠. 여기는 이제 8 정도에서 머무니까 다이아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루비죠. 만약에 이제 계속 텐텐텐 나오면 다이아라고 해야 되겠고 핑크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되는데 아쉽게 핑크 다이아몬드는 안 돼. 이 정도가 만일에 핑크 다이아몬드라서 저 대박이었을 텐데 좀 아쉽게 앞으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이만한 핑크 다이아몬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3000캐럿 이상 정도는 포항에서 발견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루비가 맞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건 이제 규산물이죠. SiC와 SiC와 SiO2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루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걸다 갖고 있네요. 네, 색깔별로 네, 루비 맞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정확하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5에서 하면 좀더 정확합니다. 5에서 하면 정확하니까 네, 5에서 딱 하면 8까지 나오죠. 그럼 됐어요. 그럼 뭐 대부분 100% 네, 8까지 이상 나온다고 하면 이 루비입니다. 이게 커팅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이거는 9에서 내가 볼 때는 9.2 이상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년 모이사 나이트 아, 8, 여기 나오 8이 나오죠? 네. 다이아 아까 다이아몬드는 충분히 잠깐 여기 한번 봅시다. 네, 나오잖아요. 잠깐 여기 쪽에서 나오죠? 네, 이제면 이건 루비가 맞겠죠. 자, 형광성 테스트. 형광을 잠시 한번 볼게요. 잠시, 예, 이렇게 보면 붉은색, 파란색인데 붉은색에 전형적인 루비가 붉은색이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자외선 형광 나타나죠. 붉은 빛이 납니다. 자외선이 반응하, 형광 붉은 빛 반응하죠. 전형적인 루비 맞습니다.